안녕하세요, 송남프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초빙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미남 골프 채널을 운영 중인 안원경 프로님을 초빙을 했어요. 일단은 반갑습니다. 송담프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지금 유튜브 미남골프를 운영하는 안프로입니다. 시합 나가고 할때 같이 활동하고 지금도 이제 시합 계속 나가시는 프로님인데요. 굉장히 장타로 유명한 프로님이거든요. 어렵게 초빙을 했으니까요. 이 안프로님께 비거리를 늘리는 비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자, 채널 고정하세요. 네. 제가 비거리를 낼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일 먼저는 하체고요. 근데 하체만 쓰여서 될 일이 아니라 상체도 잘 쓰여야 되고 손도 잘 쓰여야 돼요. 근데 손이라는 것은 많이 쓰이면 안 돼요. 손이 많이 쓰이면 뭐 예를 들어 레깅이 돼서 손을 푼다. 그러면 스쿠핀 동작이 나오고 또는 치큐닝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백스윙을 하실 때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손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꺾는다든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몸을 써서 공을 치라는 건데 몸을 쓰기 위해서는 어드레스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잘 서야지만 몸으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인데 어드레스를 일단 등을 최대한 펴주고 양쪽 겨드랑이, 이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일단 어드레스를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양쪽 겨드랑이 붙여놓고 등은 가볍게 모아서 가슴은 앞쪽으로 내밀 수 있게끔 어드레스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등 근육을 써서 백스윙을 칠수 있기 때문인데 자, 태그백을 하실 때 대부분 아마추어분들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꺾어요.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을 쓰지 않고, 이 양쪽 겨드랑이 붙어 있는 상태와 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몸으로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했을 때 제가 지금 약간 숨이 막히는, 저도 이렇게 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몸을 쓸때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막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말이 계속 빨라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치려면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태그백을 일단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헤드를 올리기 위해서 손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어깨에 회전을 해서 몸을 쓰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지금 들리시겠지만 제가 숨이 막히기 때문에 약간 턱턱 막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냐면 반동이 생기거든요. 백스윙을 어깨를 팍 틀면 지금은 천천히 보여드렸지만 백스윙을 빠르게 가져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동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해져요. 그래서 손을 쓰지 않아도 코킹 또는 힌지 알아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궤도를 많이 벗어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아웃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손을 돌리면 이렇게 레이오프 처지는 내 몸보다 뒤에 있는 처지는 이런 동작을 하시게 되는데 몸으로 들면요 어드레스 했을 때손 안쪽 헤드 바깥쪽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어드레스 했던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래서 테이크백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어깨 회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체와 손인데 손이 하는 역할은 헤드를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왜 풀어줘야 되냐면 여기서 풀어줘야 스피드를 잃지 않고 여기서 더 스피드가 낮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깅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레깅을 해요. 그러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낮춰야 될까요? 아니요. 손을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진행 방향이 앞이기 때문에 저는 왼팔을 펴지고 있지만 많은 아마추어분들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손을 펴고 이제 손을 펴고 내려오라는 건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잘 보세요. 태그백을 해서 어깨 회전을 했어요. 손을 펼때제 방향을 보면 이 헤드 샤프트가 내려오는 길이 제 몸보다 뒤쪽인 게 보이시나요? 네. 몸보다 뒤쪽이어야 돼요. 손을 펼때 앞으로 내려오면 덮어치는 거거든요. 방향 자체가. 그래서 이 몸보다 뒤로 떨어지게 헤드를 그냥 무게로 툭
이렇게 떨어뜨리고 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스피드의 원천인데 제가 한번 그러면 공을 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원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테이크 백을 해서 백스윙 탑까지 어깨 회전으로 갑니다. 풀고 볼게요. 네. 숨이 차는데 숨이 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손을 풀고 돌았어요. 그죠? 근데 보시기에 스피드가 느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스피드거든요. 다시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멈추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몸을 제대로 쓰고 쳤을 때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지금 보시면 7번 아이언 기준으로 90이 나왔고 토탈 거리가 159. 그렇게 강하게 치지는 않았어요. 뭐 이거보다 더 강하게 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방향성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하게 치지 않고 이 정도로 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하체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저의 그냥 느낌, 모든 동작을 할 때는 저는 약간 과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그 동작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하체를 하실 때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체는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근데 반대로 공을 치러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요. 느낌으로 그냥 보여지는 느낌이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치는 걸 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세가 계속 낮춰져 있는 느낌이죠. 네. 이렇게 하셔야지만 뭐 지면 발력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거리를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풀어야 돼요. 보시면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해서 풀죠?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될 텐데 이게 좀 빨라지면 보셨나요? 푸는 느낌을 했어요. 근데 보시기에는 풀리지 않는 느낌이겠지만 스피드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레슨을 들으면서 네. 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은 네. 일단은 첫 번째가 반동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는데 네. 일단 반동이 되게 인상 네. 깊었던 게 네. 일단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네. 본인 영상을 찍어보면은 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스윙이 커지거든요. 스윙이 커지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반동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힘이죠. 네. 그래서 클럽 잠깐 줘보시면은 네. 난 이만큼 돌려고 했으니까 이만큼만 네. 가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보통은 이렇게 몸을 돌리다 보면 이러한 반동이 생기잖아요. 반동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네. 이제 백스윙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동을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풀어야 된다면은 일단 아마추어 분들이 좀 거부반응이 좀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막 캐스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네. 프로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네. 공을 세게 치는 거는 내가 몸을 막 돌린다 손으로 공을 때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헤드가 빨라져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헤드 스피드가 빨라져야지 공이 멀리 나가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헤드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레깅을 하고 네. 손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네. 결국 헤드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풀리는 동작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헤드가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안원경 프로님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뭐 반동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를 가속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하체 움직임이라든지 몸의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